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들킨 죄인이냐 아니면 안 들킨 죄인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예를 들어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순간이라도 온다면 우리는 그 어떤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존재를,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정말 남들이 알게 되면 그렇게 거부할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상황과 어떤 그런 조건 전혀 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제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삶의 뭐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얘기를 막 하게 돼요.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묻더라고요. 신혜라 씨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님은 하나님을 왜 안 믿으세요? 그때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믿겨져서 안 믿어요. 그래요. 맞아요. 안 믿겨져서 못 믿고 믿어져서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2000여 년 전 오늘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는 거,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 믿음이 진짜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믿어졌어요. 오늘 손 드신 분들 가운데 제가 만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믿으세요. 듣기만 해도 웃음 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믿고 싶으시겠어요? 만부를 받을 수 있는데. 믿는 척은 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그래서 값없이 받은 선물이고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린 사실 엄청난 기적들을 꿈꾸잖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기적들을 맛보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아침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 눈 떴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경험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았다는 거, 이것도 벌써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적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시나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외롭고 힘들게 열심히 어딘가를 해서 향해서 다름질 치고 계시는데 잠깐 서서 둘러보세요. 과연 그 방향이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맞으신가요? 스타트는 다 똑같지만 그 방향이 다르다면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 왜 오셨나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이 물음들에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우연이다, 운이다, 재수다 이런 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답을 택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무슨 답을 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순간을 당연시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걸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가장 주고 싶은 유산이에요. 그리고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그 유산을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